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리운 사람끼리 마지막 아마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곡 중간에 나와 있는 추임새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주가 끝나고요. 노래 그리운 사람끼리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악보와 제가 갖고 있는 악보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업그레이드한 악보의 마디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운 사람끼리가 이제 20번째 마디가 됩니다. 전주가 16마디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운 사람끼리. 자, 사람끼리 마디에 와서요. 한박반 쉬고요. 한박 반이니까 이제 굳이 반주로 말하자면 하나, 둘, 세 개까지죠. 8분음표 세 개, 그죠? 저는 보통 이렇게 칩니다. 5번 갭 베이스, 3번 선, 1번 줄, 2번 줄두 개를 동시에, 그죠? 당겨서 격음으로. 그리고 이제 베이스런을 주임새로 넣습니다. 라, 개방, 그리고 시, 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3박자가 꽉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21마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D마이너로, 그죠? 두 손을 잡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첫 음이 베이스가 레가 나오니까요. 앞에 마디에서부터 베이스가 라시도에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런 뛰어가는 것이죠. 잡고로 건너가서 24번째 마디는 온전히, 그죠? 한 마디가 다 비어 있죠. 이럴 때 이제 뭐 주임새를 멋있게 할수 있는 절호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3번 줄에 쉬니까 4플랫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솔샵은 1번 선에 같은 그 4플랫에 있죠. 그래서 E7의 코드 구성음으로 6도 간격이 되죠. 그래서 3번 줄 퉁겨주시고 안 뗍니다. 그리고 솔샵. 그 다음에 바로 가이드죠. 그대로 한칸 가면 라, 도와 라.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이용해서 두칸더 올라가서 레와 시. 그리고 이제 마디 넘어와서 마주복으로 오게 되면 25마디죠.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이 손가락 가이드를 그대로 쓰게 되죠.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겠죠. 자,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른 채로 갔다가 누른 채로 그대로 오니까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마주 보고 웃음 지며 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웃음 지며 28번째 마디. 자, 며가 노래가 끝났죠. 반박자 쉬자마자 바로 주임새 라시도레미. 그야말로 그냥 음계죠. 라시도레미. 그리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파까지, 그죠? 웃음 지며 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는 길. 자, 31번째 길 마디 끝나고 나서 또 온전히 한 마디가 세 박자가 다 비어 있죠. 그래서 라는 반달 모양의 꾸밈음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1번 선 5플랫이죠. 그래서 4플랫이나 3플랫 정도에서부터 당기면 되겠습니다. 그죠? 혹은 반음. 저는 반음에서부터 당겼습니다. 솔샵에서. 그리고 솔샵 다시 2번, 다시 일라. 개방현의 미. 그리고 개방현 퉁기는 시간 동안에 이제 포지션을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두 손엔 풍선을 들고. 자, 이 마디 역시 두 손을 들고, 그 다음 두 번째 마디가 또세 박자가 온전히 비어 있죠. 그래서 미파, 솔파, 미라고 하는.
주로 이제 C 코드니까요. C는 우리가 도미솔로 이루어져 있죠. 거기에서 파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경과음을 이제 삽입을 해서 미와 솔이라고 하는 코드 구성음 사이에 파 하나가 들어가서 간단한 추임새를 만들게 되었죠. 풍선을 들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마니 또 온전히시죠? 자, 여기는 이제 2번 선의 솔샵이 어디냐 하면 이제 카프를 이제 풀게 되면 솔샵은 이 자리가 되죠. 9플랫이지만 카프를 끼웠으니까 11플랫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솔샵 3번으로 보죠. 그리고 옆에 할당된 라. 그 다음에 할당된 손가락 그대로 씁니다. 시 1번 줄에 그리고 레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도 중지 2번 그리고 떼면 시 그리고 마디 넘어와서 만한 번째 마디에 2번 줄에 4번 손가락으로 할당된 칸에 눌러주면 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두 마디의 이 구성음들은요 전부 이 할당된 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는 음을 뒤에 조금 있다가 그죠?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담고 가슴 이렇게 내려오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득. 자, 득 마디에는 추임새 담당하는 이제 기타 치는 분이 5플랫에, 그죠? 반발에. 1번 줄과 건너뛰어서 3번 줄두 줄을 1번 손가락으로 내기 위해서, 그죠? 반발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 이제 과신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도 소리가 나긴 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삑사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고 약간 오목하게, 약간 과신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칸 올라가면 레와 시 그리고 그대로 두고요 도와 미는 할당된 칸 안에 나오죠. 1번 선에 8플랫 그리고 3번 선에 9플랫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게 된 45번째 마디 옆에 레가 있고요 그죠? 할당된 칸이 레죠. 그리고 파는 이 손가락이 하나 땡겨서 이렇게 되죠. 그럼 천천히 보여드리면 라 그죠? 도라 6도 A 마이너에서 그죠? 그다음에 경과음을 지나서 그리고 다시 A 마이너 6도음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D 마이너로 들어가는 것이죠. 역시 D 마이너로 45번째 마디 들어가지만 6도를 그대로 유지하죠. 3번 손가락 미니까 한 칸만 땡겨주시고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면 같은 플랫 안에 그죠? 레와 파, D 마이너의 6도 구성음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그리 46번째 마디죠. 자, 이두 손가락을 그대로 가이드로 쓰게 됩니다. 떼지 마시고. 떼지 마시고 내려와서요. 7 플랫의 C와 1번 선, 3 플랫, 7 플랫의 레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손가락, 할당된 2번 줄에 누르면 미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시, 미, 레 라고 하는 E7의 구성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르페지오 표시는 없습니다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멋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가 득 44번째부터 세 마디 연결해 보죠. 하나가 득 반이죠. 한박반 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리움이래 끝나는 부분이죠. 47번째 마디 한박 반을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작합니다. 4번 선에라는 7플랫이죠. 반달 모양이니까 5플랫에서 퉁기고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이게 화음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음이 떼면서 이렇게 가면은 음이 끊어지니까 아주 건조하게 들리죠. 그래서 이 음을 좀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그죠? 민하게. 그래서 다음 마디 진행할 때까지 계속 두면 되겠죠. 뭐 그렇게 뭐 이거 하나 눌러 놓는다고 해서 많이 손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실을 누르기 위해서는 이제 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반발에는요 적당한 시간에 떼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끌고 내려오는 것 때문에요.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걸 떼고 대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끄러지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와서 다시 똑같이 16마디 간주. 그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쭉 1절과 똑같이 2절을 한 번 더 부르죠. 물론 2절 가사만 바뀔 뿐이죠. 그렇게 해서 가슴엔 하나 가득 44번째 마디에 가면 코다 표시, 건너뛰는 표시. 그래서 맨 밑에 단 49마디에 와서 그리우미래. 여러분들이 그 악보에 보면 그리우미래에는 주임새가 없죠. 예. 그 바로 윗단에 있는 것, 즉 1절의 맨 마지막 마디였던 45, 46마디에 있었던 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그죠? 그리움 똑같이 써주시고요. 이래 자 여기는요 이제 쉽죠 뭐 라부터 그죠? 솔샵 라 개방현시 도 자 그리고 1번선 개방현을 퉁기면서 왼손을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마이너의 에드나인 자 반바레가 5플랫에 하고요 그러면 도 미가 3번 2번선에 나오게 되죠. 1번선 라는 쓰지 않지만 반바레 안에 들어가고요. 새끼손가락이나 운지는 새끼손가락 4번으로 붙어 있습니다. 아니면 3번 손가락으로도 괜찮습니다. 1번선에 실을 눌러서 조금 이렇게 좀 붕 뜬 듯한 기본의 에드나인 화음으로 이제 마치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리운 사람 길이를 전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박인희 씨는 아직도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7080 시대의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만나고 싶고 모습을 보고 싶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그죠? 잠시 방송에 출연하고 또 콘서트도 송창식 씨와 함께 이렇게 다녔더라고요. 예, 참 아쉽습니다. 비교적 활동을 거의 잘 안 하시고 방송에만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건 참 아름다운 독특한 보이스칼라의 정말 기타가 유지가 되는 7080 통기타 명곡 그리운 사람 길이를 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곡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